전지혁이 정면을 향해 사격하고 있습니다. 두 명, 세 명이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연결. 연결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벼락 같은 왼발 슛이 나왔습니다! 자, 엄청난 번거리의 슛이, 이수민 선수인가요? 네, 이수민 선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수민 선수의 선제골로 1-0 앞서갑니다. 와, 부산사 FC 시작부터 몰아치는 강한 압박을 하는 축구를 보여줬는데, 아, 또 감사 인사를 부모님께.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감동적이죠. 예의까지 발라요. 네. 아, 이수민 선수 저기서 때릴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네,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골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공간만 생기면 이렇게 과감하게 때리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네, 통했습니다. 자, 엄청난 왼발 슈팅 한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아, 저 빨랠 줄 못 막아요. 네, 못 막죠. 자, 손에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후의 셀레브레이션도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선제골 첫 골은 이렇게, 자, 인사로. 네. 자, 감동적입니다. 네, 감독과 코치진을 향한 인사인지 학부모를 향한 인사에서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팀이고, 학성중은 반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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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스 근처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자, 왼쪽 밀어봅니다. 스테이크 주면서 그대로 막아냅니다. 들어갑니다. 와, 정말 엄청난 슈팅 한 차례 보여줍니다. 김민재입니다. 학성중의 7번 김민재가 터지게 됩니다. 이른 시간에 학성중 역시 동점골을 뽑아내게 되면서 결승전 더욱더 알 수 없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 1회 균형을 맞췄습니다. 와, 정말 오늘 모르겠는데요. 네, 학성중의 팬들 쪽에서 이제 또 일어서면서까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고요. 예. 자, 여기서 흘려준 뒤에 이 슈팅이 정말 강했거든요. 네. 자, 양민혁 선수로 보였는데 세컨 볼을 따낸 쪽은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대로 흘러나온 공 끝까지 집중력이 있게 바라봤습니다. 아, 역시 학성중학교의 이 저력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와, 정말 엄청난 경기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반전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사가 잡았거든요. 네. 자, 올렸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이다! 자, 코너킥 방금 말씀드리자마자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4FC 대단하네요. 선수들 모두가 서로 얼싸 안으면서 득점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네, 우준혁 선수죠. 우준혁 선수 빡빡 깎은 저 머리가 오늘따라도 빛나고 있습니다. 네, 그의 머리에서 또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1로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4FC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4FC의 관중석. 아, 이 코너킥 정말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네. 아, 우준혁 선수 머리에 맞게 되면서 그대로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 또 자책골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예. 정확한 득점자는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우준혁 선수의 머리에 맞고 지금 송시우 선수의, 네, 송시우 머리에 다시 맞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4FC가 어쨌든 코너킥에서 많이 빛났습니다. 네, 김민재의 왼발은, 자, 이번에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왼발 들어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송시우! 와, 자, 헤더골 만들자마자 또 한 번의 헤더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4FC가 달아나면 다시 한번 학성중이 따라가고, 지금은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송시우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하지 않았나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곧바로 동점골로 만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두 팀, 와, 오늘 끝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아, 역시 김민재 왼발에서 터졌고 노마크 찬스였습니다. 네. 자, 헤더, 와, 그대로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자, 송한통 골키퍼의 키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송시우 선수가 완벽한 헤더를 할 수 있었고요. 예. 아, 대단한 헤더가 한 차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균형이 맞춰집니다. 전지혁 뒤쪽입니다. 이게 연결이 될까요? 네, 자, 중앙 돌파하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살짝 늦었고 살아있습니다. 자, 공 연결됐습니다. 또 한 번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세 번째 골입니다!
한상훈 감독의 교체 카드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네! 교체 투입된 장한성이 다시 한번 달아나는 득점을 4FC를 위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장한성이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아, 역시 감독님에게 바로 달려가는 거 보세요. 네. 자, 그만큼 믿고 투입했던 감독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짜릿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한성 선수였고요. 방금 또 표정 보셨죠? 굉장히 또 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후반 정규 시간 5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득점이 터졌습니다. 연결이 두 번이나 됐고 네. 끝까지 진력 잃지 않고 파포스를 바라봤습니다. 9번 노준원에서 99번 장한성에게 공이 가면서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네. 아, 저 당당한 표정 보십시오. 여유로운 표정 보십시오. 당당할 만하죠. 네. 이인석 키퍼가 팔에 맞추기까지 했지만 워낙 코스가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집니다.